자,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거 한번 봅시다. 다음에 나랑 같이 수업할 때는 신규생이 한 명 더 있을 거예요. 여학생이 한 명 들어올 겁니다. 혼자 심심했지? 괜찮아, 얘 다 여자야. 아, 어디고요? 어? 어디고요? 어디로 그랬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섯 명 그래서 교재 안내를 다 해줬는데, 우리 천임을 이걸 빨리 끝내고 나랑은 독해 교재를 선정해서 다시 나가고, 그 다음에 오만쌤이랑은 어퍼 교재를 택해가지고 어퍼 올라가실 거예요. 알았죠? 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될 거니까. 자, 지난 시간에 봤던 거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 중에 괜찮은 문장들 다섯 문장을 뽑아갖고 왔습니다. 아니, 몇 문장이냐? 총 몇 문장이니? 6개. 6개 뽑아갖고 왔습니다. 자, 봅시다. 구문서 다 그림 그려드렸어요. 알았죠? 본인 거랑 맞춰보고, 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구나 라고 알아가셔야 빨리 습득할 수 있어요. 구문서는요. 항상 얘기하지만 구문서가 안 되면 독해도 안 되고 어법 문제도 못 풀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본인 거랑 꼭 맞춰보시고 채점 잘 해보시라고요. 자, start something.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줘. 그래서 뭔가를 시작하세요 라고 했고, something 하고 목적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또 주어 동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something 하고 유사 이거가 빠질 거지, 그지? 아, 그래서 you can do, you 주어고 can do가 목적은 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으니까 빠진 겁니다. 됐나요? 그래서 대신한 위치가 빠진 거죠. 네가 기쁨을 가지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네가 할 수 있는 뭔가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기 위치 나오네요. 위치는 뒤에 보니까 requires라는 동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위치는 주격 관계대명사를 말할 수 있는데, 선행사는 앞에 있는 걸 봐도 선행사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됐나요? 플레이저는 기쁨이 아니죠. 그죠? 기쁨이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 그지? 뭔가가 요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선행사는 something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뭐 파트에서 배웠냐면, 선행사가 떨어져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선행사가 두 개 있는 경우, 이거 파트에서 배웠던 거야. which requires, 요구하는 것입니다. active physical movement, 활발한 신체적인 활동을 요구하는 뭔가를 시작해라. 그리고 네가 기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뭔가 시작해라. For, 뭐를 위해서? Your sound. 여기서 sound는 소리의 뜻이 아니라 건강한이라는 뜻이 겠죠. 그죠? 너의 건강한 신체와 너의 건강한 마음을 위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구음석이 안 되면 해석 안 돼요. 알았죠? 단어 뜻만 다 안다고 해석되는 게 아니라고. 그지?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구음석을 할 줄 아는데 단어 뜻을 모르면 또 해석이 안 되죠. 그죠?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커버가 돼야 된다는 거지. 다음이요. My father, 우리 아버지는요, always did, 항상 did 하셨습니다. My father이 주어, 크게 자르면요, did가 동사고 목적어 자리에 was자리 들어가 있습니다. was은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그 다음 전치사 뒤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어. 그래서 was은 내가 뭐라고 한다고? 불완전한 명사절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기억나나요?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 전치사 뒤에도 올라갈 수 있다.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고. 그 다음 그 what을 내가 불완전한 명사절이라고 했잖아. what 안에 뭐요? 주어가 빠지거나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거든요. he supposes는 괄호 묶으셔야 돼요. 삽입절이 들어가서 문장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가 생각하기에, 추측하기에 was morally, 도덕적으로 right. 그래서 여기 what절은 뭐가 없어? 주어가 없는 겁니다. 됐죠? 이거 괄호 묶으셔야 돼요. 됐나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올바르다고 그가 생각하기에 도덕적으로 올바르다고 한 것을 항상 하셨습니다. And he always 항상 voted, 투표하셨습니다. The way, 방식을 투표하셨는데 어떤 방식이냐? that 나와있네요. 여기도 he made the 괄호를 묶으셔야 됩니다. that 다음에 주어가 없는 주격관계대명사예요. 됐나요? 자, 그가 믿기에 was right, 옳다고 하는 방식에다가 투표를 하셨다. For society, 사회 전체를 위해서. as of who? 단어랑 구문 분석 꼭 같이 보시고, 그 다음 297번 갑시다. Life, 인생이라는 것은 a series of, a series of를 1년에, 우리나라에서도 series라는 말 쓰잖아. 그치? 쭉 되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년의 experiences, 경험들이다. 삶이라는 것은 경험들인데, each, one of which, 내가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었지. 그래서 이거 위에다가 써놨습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문법적으로요. 알았죠? 원래 문장은 and each one of them이었는데 and 지워주고 them 지워주고 them 자리에다가 관계대명사 위치 써준 겁니다. 관계대명사는 뭐라고 그랬는데 접속사와 대명사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접속사인 and them이라는 대명사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를 여기다 써줘야 된다고요. 그래서 원래 문장은 이거였었고,
학교 시험 문제에서 틀리게 되면 연철아 못 때리지 말고 시켜. 어? 야, 너 지금 하고 있던 거 내가 그대로 해줄까? 이런 거죠. 살짝 같네요. 살짝 같다고? 너 근데 살짝 가는 게 되게 자주가. 자주 못 때린다고 시켜. 지금 나 녹화되고 있어. 유튜브에 올릴 거야. 유튜브에 올라갈 거니까 실명을 갑자기 거론하지 말아야 되겠네. 그지? 신윤! 이러고 얘기해. 자, 틀리게 되는 건 어떻게 된다고요? and, each, of, which라고 써놓는다고요. 이거 왜 틀린다고 그랬어요? 접속사가 두 개라서 틀린다고 얘기했었죠. 기억납니까? 그 다음, 아래에 있는 것도 학교에서 낼 때 틀리게 되는 거. 접속사 없이 each, one of them이라고 써놓는다고요. 이건 뭐가 왜 틀렸다고요? 접속사가 없어서 틀렸다고요. 끝나요. 동사가 두 개 있는 건 접속사가 한 개 있어야 돼. 위에 있는 건 접속사가 두 개라서, 아래에 있는 건 접속사가 없어서 틀린 문장이다. 그리고 이게 맞는 문장이다. 그리고 우리 교과서, 우리 책에 있는 이 문장이 맞는 겁니다. 자, 다시. 삶이라는 건 일련의 경험들인데, 그 경험들 각각 하나하나는 makes, 만듭니다. 원이 좋습니다. 그래서 습초조에 대해 만듭니다. 우리를 더 크게끔 만듭니다. 우리를 더 성장하게끔 만듭니다. even though, even though는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라고 그랬죠. 비록 뭐만 한다 할지라도. even though, even if, though, although. 했나요? 비록 뭐만 한다 할지라도. sometimes 때때로 it is hard, it은 가짜죠. to 이해가 진짜 좋습니다. 어렵다 할지라도. to realize this. 이것을 깨닫기 어렵다 할지라도. 됐냐? 경험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말이었었지. The secret of genius. 뭐야? 천재의 비밀은, 비밀이 주어입니다. is. 천재의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뭐냐? to carry. 가져가는 것입니다. The spirit of the child. 아이의 영혼, 아이의 마음을 가져가는 것이다. into. 어디로요? old age. 나이 먹은 그 상태로요. 노년의 상태로 가져가는 것이다. 나이를 먹어도 마음을 어때야 된다고? 어린 나이의 마음을 가져가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천재성의 비밀. 그냥. 그리고 그것은 위치, 앞에 콤마 있죠. 앞에 콤마가 있는 위치, 이 위치는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얘기하고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로 바꿨을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석하라고 했어? 그리고 그것은, 그리고 그는, 그리고 그들은, 그리고 그것들은 이렇게 해석하라고 했지. 그지? 그리고 그것은 means, 의미합니다. never losing, 절대로 잃지 않는다는 걸 your enthusiasm, 당신의 열정이야. 천재성이라면 결국 뭐라고요? 어렸을 때의 마음을 나이 먹어서까지 갖고 가는 건데 그건 뭘 의미하는 거라고? 너의 열정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거. 나이를 먹어도 돼요. 됐나요? 그게 바로 천재성입니다. 좋은 글들이죠. 다음요. Many unanimous. 단어 조심하라고 그랬지. 그지? Unanimous 하고 unanimous 하고 내가 단어 얘기했었죠. 그죠? 이건 익명성이라는 단어. U를 시작하는 단어는 뭐? 만장일치의라는 단어라고 그랬어. 헷갈리지 말라고 그랬고. 많은 익명의 complaints. 불평, 불만들. about 뭐에 대한? 회사에 대한. 아직 동사 안 나왔습니다. That 어떤 불평불만들인데 are posted 여기도요. 얘 관계 대명사인데요. 뒤에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 대명사잖아요. 근데 선행사가 누구라고요? 회사가 아니라고요. 불평불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 그래서 화살 표현했습니다. are posted 게시되어지는 in a negative way 부정적인 방향으로 부정적인 방식으로 게시되어지는 회사에 관한 많은 익명의 불평불만들은 까지가 주어 are done 행해집니다. on purpose 목적을 가지고 오니까 뭐 고의로 라는 뜻입니다. 흔히 목적을 가지고 고의로 to make, 만들기 위해서 make 5형식 동사 the business 여기 목적어 그 다음에 얘가 목적격고 동사 5형식 쓴 거죠. make가 사역 동사니까 그 회사를 보이게끔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보이게? 나쁘게 보이게끔 look이란 단어는 다시 준동사 자리에 쓰여가지고 뒤에 형용사 보호를 또 가져야 됩니다. 흔히 그래서 그 회사가 나쁘게 보이게끔 만들기 위해서 고의로 행해지는 것이다. 뭐가 부정적인 방식으로 게시되어지는 그 회사에 관한 많은 익명의 불평불만들이요. 됐나요? 그 다음에요. 마지막 309번이요. Of the many choices, 많은 선택들 중에서 he had, 그가 했던 전명문은 주어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ADM이라고 써놨어요. 됐나요? After, 뭐한 이후에 he graduated from, graduate는 졸업하다의 뜻인데 자동사라서 뒤에 from이 반드시 붙어줘야 됩니다. 뭔가 더 써주려면요. 됐나요? 그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그가 했던, 가졌었던 많은 선택들 중에서 he choose, 그는 선택했습니다. chose, that 이하를 선택을 했다. 그러니까 that 이하가 아니지. 그가 주어고 얘가 동사가 얘가 목적어입니다. 그는 그것을 선택했다. 그것인데 어떤 그것이냐? which, 주격관계대명사 seemed, 겉으로 보기에 to him, 그에게 있어서 보이게 어떻게 보이는 거야? The most attractive, 가장 매력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그는 선택했다. 됐나요?
문장보다 괜찮죠? 구문 분석 본인의 행어를 꼭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알았지? 선생님은 왜 이건 이렇게 썼지? 왜 이건 이거지? 라는 거 본인이 깨달아야 돼요. 안 그러면 구문 분석 마스터 못해요. 알았죠? 꼭 알아두시고 구문 분석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 알아두세요. 자, 본인의 것을 좀 꺼내놔보세요. 창이 좀 볼까요? 창이야, 빨간색 이렇게 맞냐? 구문 분석 안 되냐? 아니, 이거 중간에 이거네요. 똑같은 거, 모르는데, 모르는 단어 모르냐? 뭐를 모르냐? 뭐를 읽는 거야? 도둑이란 뜻이잖아. 네. 다른 뜻 몰라. 뭐 할 때 쓰는 거 같은데. 그리고, 수업 다 했던 건데, 구문서부터 해야 돼. 알았지. 몇 가지 비교해가지고 틀렸던 거.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야. 구문서가 더 중요하다고. 알았냐? 단어 뜻을 알고 구문서를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알았지. 조금 더 공부해야 돼. 알았어. 오늘이 며칠이냐? 26일? 이게 어차피요. 그 다음이에요? 인철수. 이 새끼들. 구문서 똑바로 안 해. 야. 영어 단어는 졸라긴데 네 해석은 졸라 간단하다? 아는 단어는 지금 해석을 똑바로 써야지 시키야 지겹. 내가 이거 일부러 끊어놨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뭔가를 시작해라. 네가 할 수 있는 건 기쁨을 가지고 다 써야지. 끊어져 있는 거지. 내가 이거 다 끊어놨잖아. 일부러 안 지워놨는데 여기 알맞게 해석하라고. 여기 뭐라고 써야지? 지겹하라고 써놨잖아. 그럼 이거 해석하고 이거 해석하고 이거 해석하고 써야지. 일부러 끊어줬는데 다 똑바로 안 써. 이게 맞아 이게? 많은 선택들 중에서 그가 했다. After one year, 대학으로부터 졸업한 이후에 그는 그것을 선택했다. 똑바로 안 써. 해석 똑바로 써. 똑바로 베껴. 알았냐? 죽어 넣어버리고 구우면서 제대로 안 하면 그대로 베껴. 내가 그린 거. 알았어? 너희 씨 죽어 넣어버려. 다음. 그래. 얘들아, 내가 일부러 거기 끊어놨으니까 거기 알맞게끔 했었는데 잘하네. 그치? 잘했네. 좋아. 조금만 연습해. 내가 제가 볼게. 형님, 보자. 그래, 이건 사비. 그리고 또 사비. 이거 왜 해석 안 됐어? 게시되었습니다. 부정적인 방식으로. 유공적으로 말하고 이 단어 알아도 중요한 단어야. 알았죠. 잘했어요. 수민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업 끝나면 나가서. 네. 어, 그래. 자, 오늘 진도 나눠봅시다. 그리고 우리 계약하면 변동되는 거 없습니다. 시간이요. 알았죠. 그대로 오시던 거, 모의고사 하던 거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오늘 페이지 좀 펴보세요. 오늘 101페이지인 것 같은데요. 101페이지 펴보세요. 101페이지가 없습니다. 자, 10-2입니다. 투 부정사의 부사적 수식을 합니다. 투부정사를 봤었을 때, 투부정사는 크게 세 가지 용법이죠. 명사처럼 쓰였으면 명사적 용법, 형용사처럼 쓰였으면 형용사적 용법, 부사처럼 쓰였으면 부사적 용법이야. 명사처럼 쓰였다는 얘기는 내가 영어 공부할 때 명사람을 들으면 조금 뭐 생각하라고 그러지? 주목보 생각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주어 자리, 목적어 자리, 보호 자리에 들어가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야. 형용사적 용법이라는 것은 형용사처럼 쓰였다는 건데, 형용사가 뭐야?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거야. 됐나요? 그래서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면서 뭐뭐 하는, 뭐뭐 할 이라고 해석이 되면 형용사적 용법이다. 그거 외에 나머지를 이제 부사적 수식, 이제 부사적 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사라는 말은 항상 수업할 때 강조했었지만 뭐 얘기하는 거라고 해서 명사를 제외하고 다 수식할 수 있는 게 바로 부사라고 얘기했었죠. 얘가 오로지 하는 역할은 수식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있으나 마나한 놈이라고. 그러니까 부사는 있거나 없거나 문장 성분, 즉 주어, 목적어, 보호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알았죠?
형용사는 보호가 될 수 있지만 부사는 보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알았지? 학교 내신에서도 단골이니까 알아두시고. 자, 부사는 얘기했듯이 네 가지의 용법이 있죠. 그죠? 첫 번째가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역할 네 가지요. 첫 번째는 일반 동사를 수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형용사를 수식할 수 있고, 세 번째는 문장 내에 있는 다른 부사를 수식할 수 있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가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역할을 하게 되면 투부정사의 부사정법이라고 하는데, 근데 해석을 해보니까 일정한 패턴이 나오더라 이거야. 그래서 이 패턴이 나오게 되면 얘가 뭐를 수식하는지 따지기 귀찮으니까 부사정법에 뭐라고 얘기를 하자라고 정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해석 패턴이 이런 식으로 해석이 패턴이 되면 나중에 우리 따져보겠지만 다 부사정법으로 보면 됩니다. 알았죠?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우리 뭐예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정법이죠. 영어를 공부할 때 있어서 목적이란 말하고 목적어라는 말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목적이라는 말은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뜻이에요. 했나요? 목적어는 뒤에 뭐가 들어가? 을을이 들어가는 게 목적어지. 그치? 아, 두 개는 다르다는 걸 알아둬야 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얘를 보는 게 아니라 얘를 보는 겁니다. 알았죠? 뭐뭐 하기 위하여라고 했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목적이 나왔고 원인이 나왔는데 이건 무슨 원인을 얘기하는 거냐면 감정의 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 기뻐. 나 충격받았어. 나 깜짝 놀라서. 왜? 뒤에 이유가 나올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기쁘거나 놀래거나 깜짝 놀란 이유를 써주는 게 감정의 원인을 나타낸다. 뒤에 투부정사 나올 때요. 됐나요? 그 다음에 판단의 근거. 저 새끼 미쳤어. 왜? 저렇게 행동하는 걸 보니. 저 새끼 또라이야. 저렇게 말하는 걸 보니. 그렇게 판단하게 된 근거를 써주는 게 투부정사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렇게 패턴으로 나오게 되는 걸 투부정사의 부사정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용법으로 쓰인 것들, 문장들을 볼 겁니다. 문장에서 만나는 투부정사는 대부분 뭐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의 의미입니다. 대부분 다 이겁니다. 알았지? 그래서 니네 투부정사 중학교 때 배울 때도 많이 봤겠지만 목적을 제일 많이 물어봐요. 알았죠? 제일 많이 쓰니까요. 자, 뭐하기 위해서. 목적의 의미를 분명하기 위해서 투부정사 앞에 in order나 so as를 덧붙이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 뭐? 수거처럼 in order to, so as to라고도 외웁니다. 됐습니까? 해석은 뭐라고 한다고? 뭐하기 위하여. 뒤집어서 얘기하면 in order to나 so as to는 앞에 있는 in order나 so as 생략해도 상관없다라는 뜻이야. 그냥 덧붙이고 한다는 얘기는 얘네들 없어도 뭐하기 위하여 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입니다. 내용을 명확하기 위해서 in order를 써주거나 so as를 써주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따가 나오겠지만 so as to 하고 so as 다음에 뭔가 다른 단어가 나오고 투부정사 나오는 것 같고 이거 같지 않습니다. 알았죠? 이거 앞에 있는 건 목적이야. 뭐만 위하여. 됐어? 이건 다르게 해석해야 돼. 이따가 나올 거예요. 알았지? 두 개 벌어져 있는 거랑 같이 있는 거랑은 다르다라는 거 알아보세요. 알았죠? 해석이 완전히 다르니까. 자, 그러면 일단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정법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o think creatively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거 패턴 얘기해 줄게요. 여기 봐요. 투부정사가 맨 앞에 나옵니다. 투부정사가 맨 앞에 나오고 뭐라고 쭉쭉 나오고 칸가 나오고 주어 동사가 나오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그럴 때 이 투부정사는 두 가지입니다. 해석이요. 두 가지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정법으로 쓰인 경우가 있습니다. 됐냐? 두 번째 아주 가끔 나오는데 조건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했나요? 뭐뭐 한다면의 의미예요. 되니? 근데 잘 얘기 들어. 이런 패턴이 나올 때 1번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99%입니다. 거의 대부분이에요. 됐나요? 여러분들은 조건으로 나타내는 걸 거의 한번 볼까 말까 합니다. 되냐? 그러니까 나오게 되면 다 뭘로 해석하면 돼? 1번으로 해석하면 돼. 됐어? 우리 문제 풀 때 시간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대부분 다 1번으로 해석하면 돼. 1번하고 2번을 해석하는데 물론 문맥에 따라서 해석하지만 힌트를 드리면 2번으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문장의 특성이 좀 있습니다. 어디요? 이 부분이요. 이 부분이 무슨 단어가 나오게 되냐면 will이나 would가 써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됐어? 그럴 때 2번으로 해석한 거예요. 그니 왜? 조건이래. 조건이라는 건 뭔데? 뭐뭐 한다면의 의미잖아. 그치? 우리나라 말로도 해석해봐. 뭐뭐 한다면, 뭐뭐 하려 한다면, 뭐뭐일 텐데,
뭐 뭐일 겁니다 라고 미래형으로 써주는 게 맞아요. 알았죠? 그러니까 뒤에 will이나 would가 보이게 되면 2번으로 해석해 주는 게 맞습니다. 됐습니까? 이따 문장 볼 거야. 근데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1번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투부정사가 나오고 텀마하고 뒤에 주어동사가 나오게 되면 다 뭐뭐하기 위하여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흔히 자, to think creatively, 창의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must be able to, 우리는 look, 볼 수 있어야 돼. look은 감각동사로서 뒤에 형사, afresh, 신선하게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흔히요, at, what we normally, 여기 at이라는 전치사 뒤에 what절이 왔습니다. 왓은 항상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주어자리, 목적어자리, 보호자리, 그 다음 전치사 뒤 이렇게 올 수 있다고 했어. 그래서 뭐하는 것이라고 해서 알아보려고요. 우리는 새롭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요? What we normally, 우리가 일반적으로 take for granted, 중요한 수거 나오면 꼭 체크하시고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것, normally는 일반적으로라는 부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연히 여기는 것을 신선하게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됐나요? 문제가 뭔데?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돼. 창의적으로 생각하려면 뭐 해야 된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연하게 여기는 걸 새롭게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됐나요? 그래야 창의성이 개발된다. 됐냐? 중요한 수법입니다. Take for granted인데 여기 잘 봐. 내가 왔으면 아까 뭐라고 그랬어? 불완전한 명사절이라고 그랬지. 그치? 뭐가 빠진 건데? 여기 이시 목적어가 빠져있어요. 그래서 니네 수거 외울 때 어떻게 외우셔야 되냐면 Take for granted는 되게 잘 나온다. 꼭 이렇게 외우세요. Take it for granted. 이렇게 외우시기 바랍니다. 뭐뭐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다 이 뜻이야. 이건 어디에도 다시 한번 나오냐면 가목적어, 진목적어 파트에도 다시 나옵니다. 알았지? 이해되냐? 되게 중요해. 얘를 감옥적으로 보고 헨리아를 진짜 목적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감옥 진복 파트에도 또 나옵니다. 근데 아예 수거처럼 외우세요. 왜냐하면 이거 감옥 진복 파트에서 나올 때 뭐라고 나오냐면 관용적 표현이라고 나와요. 영어 공부할 때 관용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아, 외우란 얘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부터 그렇게 써왔던 거니까. 그래서 뭐뭐를 당연히 없다, 뭐뭐를 당연시하다 이 뜻입니다. 잊지 마세요. 알았죠? 꼭 외우시고 중요하니까 앞으로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 312번 봐봅시다. 구문분석하면서 같이 봅시다. 때때로 in life, 삶에 있어서 여기서부터 주어네. 됐나요? 위가 주어잖아. 그치? sometimes도 주어 아니고 in life도 주어 아니야. 알았죠? 전면구고 앞에 있는 건 부사니까요. we have to take a chance. take a chance는 밑줄 좀 쳐놓으실게요. 이거 해석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take chance는 뭐마다의 뜻이에요. 이거 좀 외우세요. 원래 여기 봐봐. 얘는 뭐마다의 뜻인데 일단 chance라는 단어를 좀 봅시다. chance요. chance는요 세 가지 뜻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독해한데 있어서. 알았지? 첫 번째는 니네 다 알겠지만 첫 번째가 가능성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니네들은 두 번째 뜻을 제일 많이 알겠지? 기회라는 뜻. 그냥 근데 가능성이라는 뜻 잊지 마시고 그 다음 세 번째는 고3 모의고사에 나왔었지만 운. 우리 운빨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take chance는 수거처럼 뭐요? take a chance 혹은 take chances 이렇게 해서 모험한다. 그래서 때때로 삶에 있어서 우리는 모험해야 돼. 그냥 모험을 해야 된다. in order to 뭐 하기 위하여 투부정사의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 정도 다 부사적 수식어 겁니다. 알았죠? 뭐 하기 위해서 make progress. progress는 진보, 발전, 전진 이런 뜻이야. 앞으로 나가는 거 얘기하는 겁니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뭐 모험을 해야 합니다. 모험하지 않으면 발전 없다고 해요. 됐나요? 발전하기 위해서 무조건 모험을 해야 합니다. it certainly takes courage to take risk. 확실하게 takes 필요로 합니다. 용기를 필요로 한다. 뭐 하는 데 있어서 take risk. 위험을 감수하는 데 있어서, 위험을 무릅쓰는 데 있어서. 그냥 위험을 무릅쓰는 데서 확실히 뭐를 필요로 한다고요? 용기가 있어야 된다. 됐나요? 그러지 않으면 발전이 없다. 됐냐? 모의고사에 나왔던 질문이래요. 다음이요. 313번 갑시다. 여기요.
여기 인오드를 투 써있는데요. 여기 인오드 생략해도 상관없어요. 알았죠? 여기도 so as to 나와있는데요. so as to 생략해도 상관없습니다. 흔히 이것도 그리고 같은 패턴이지. 봐봐. 투부정사 맨 앞에 나오고 콤마 나오고 뒤에 주어동사 나와있어. 그럼 또 뭐라고? 뭐뭐 하기 위하여. 됐냐? To prevent any injuries at night. 밤에 어떠한 부상이라도 예방하기 위해서. 됐냐? 밤에 다칠 수 있는데 그런 다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It is necessary. It은 가짜 주어. 됐냐가 진짜 주어입니다. 됐냐가 필요하대요. 됐나요? 됐냐 하면 안 다친대요. 됐니? 뭐요? Your kids은 너의 아이가 be visible. 보일 수 있어야 돼. In the dark. 어둠 속에서요. 그래서 뭐? 애들 까만 옷 입혀서 밤에 내보내면 안 된다고요. 됐냐? 뭔가 환한 옷, 그러니까 잘 눈에 띈 옷을 입어야 돼. 특히 그럴 일은 없겠지만 밤에 무단횡단을 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무단횡단을 할 때 옷을 환한 옷을 입고 있으면 자동차 운전자가 눈을 볼 수 있잖아. 그치? 그런데 까만색 옷을 입고 있으면 눈에 안 보여요. 알았죠? 특히 어떤 날? 비 오는 날 같은 경우. 그냥 그러니까 애 안 다치게 하려면 뭐? 밤에 내보낼 때 애가 딴 사람들 눈에 띄어야 된다고요. 됐나요? 보일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되냐? 그래서 그렇게 나온 거였죠. 다음 가봅시다. 이 여기까지는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정보 했습니다. 해서 뭐라고 한다고? 뭐만 위하여. 그 다음 가봅시다. 이제 감정을 나타내는 업부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 있는 경우. 감정을 나타내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와. 그럼 이 투부정사의 내용은 다 뭐라고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낸다. 그죠? 나 즐거웠어. 왜? 투부정사. 했냐? 나 충격받았어. 왜? 뒤에 있는 투부정사예요. 했니? 이걸 바로 뭐라고 한다고?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정보라고 얘기한다. 됐나요? 그래서 여기 예시 나와있네요. 나 충격받았대요. 아 그리고 조심해야 될 거. 쇼크라는 단어는 원래 단어 뜻이 뭐라고? 충격을 주다야. 익사이트는요. 흥분시키다야. 서프라이즈는 놀라게 하답니다. 단어 뜻 외울 때 정확하게 외우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감정을 의미상의 주어가 바로 여기서 아인데 의미상의 주어가 감정을 느끼면 수동태 형태로 써주셔야 됩니다. 됐습니까? 의미상의 주어가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거라면 ing를 써주셔야 돼요. exciting 게임이지 excited 게임 아닙니다. 이해됐어? shocking 뉴스입니다. surprising 뉴스야. 이해되니? ing 써줘야 돼. 나 충격받았어. 충격받은 이유가 투부정사 이하로 나온다고요. 그 소식을 듣고 충격받았다고. 이거 투부정사의 뭐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조법이라고. 근데 내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 부사는 동사 수식하거나 형사 수식하거나 문장 내에 있는 다른 부사 수식하거나 문장 전체 수식한다고 했지. 그지? 빠져볼까? 여기는 티어가 누구 수식하는 거야? 앞에 있는 동사 수식하고. 흔히 부사요법이야. 알았죠? 근데 부사요법 중에서도 해석이 뭐라고? 감정의 원인을 나타낸다. 그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충격받은 거야. 이해되냐? 그 다음 판단, 그 다음에 추측의 내용,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게 되면 그 이유나 근거를 제시하는 게 바로 투부정사의 이유다. 여기 봐봐. He was foolish. 그 새끼 병신인데. 병신의 이유를 뒤에 투부정사에 써줘야 된다. 했나요? 이게 뭐라고? 판단의 근거를 나타낸다. 그래서 그가 바보인 그 이유가 뭐냐? To give up. 포기하는 거 보니까. Writing. 쓰는 거 영어 에세이예요. 영어 에세이 글쓰기 쓰는 걸 포기하는 거 보니 그 새끼 바보네. 이렇게 되는 거야. 됐냐? 아, 그래서 판단의 근거. 뭐 많은 것을 보니 판단하고 뒤에 그 이유나 근거 감정을 느끼고 그 감정이 느끼게 된 이유 원인을 뒤에다가 써주는 거 됐냐? 투부정사의 부사용법입니다. 여기도요. To give up 얘가 누구 수식하는데? foolish라는 회사 수식하죠. 됐니? 그게 부사용법이에요. 알았냐? 회사 못하더라도 이건 부사용법. 알았죠? 자 314번 거 봅시다. 학생들은요 word doubts 여기요 바로 살짝 묶으세요. 됐어요? 의심할 바 없이 확실히라는 뜻이죠. 그 학생들은 work 뭐 했다고요? relive 했습니다. 안도했습니다. relive라는 단어 잠깐 볼까? relive 그지? relive라는 단어는 원래 뜻이 뭐냐면 덜어내다의 뜻이야. 또 뭐라고? 덜어내다고요. 내가 인간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슬픔, 걱정, 불안을 갖고 있었는데 그걸 덜어낸 거예요. 내가 느끼고 있는 그 나쁜 감정을 덜어냈으니까 해석을 뭐라고 한다고? 안도하다라고 해석한다.
했니? 그래서 안도하다 이거죠. 자, 학생들은 확실히 의심할 바 없이 안도했습니다. 안도한 이유를 초보정사 이하로 써준 겁니다. 했니? 그래서 to hear 듣고 나서요. 안도했어요. 뭘 들었는데요? That. That 이하를 듣고 대신 접속사 여기서 다시 조동사 시작. It was the last subject. 그것이 마지막 주제라는 걸 듣고 나서 of this lecture, 이 강의. 얘들아, 이 강의하는데 오늘 이게 마지막 주제야? 라는 걸 듣고 나서 안도했다고요. 아, 일찍 끝나겠구나. 그냥 그렇게 안도했다. 그니? 다음요. 315번 가봅시다. The speaker, 화자, 말하는 사람이죠. 화자는요, felt, 느꼈어요. Somewhat, 부사입니다. 어느 정도의 뭐를 느꼈어? 유감을 느꼈습니다.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말하는 사람이 미안함을 느꼈대. 유감을 느꼈대. 왜? 유감을 느낀 이유가 초보정사로 나와 있는 거야. 됐어? Ask요. A barrage를 해서요. A barrage라는 단어 어려운 단어인데요. 질문 세례라는 뜻입니다. 질문 세례. A question. 질문의 세례. 질문 막 쏟아 붓는 거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질문 세례를 해서 어느 정도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누구에게? To his opponent. 그의 상대방에게. 됐어? 상대방에게. But, 하지만, 조사, that, 그것은, was what these debates were for. 여기요. What, for, 동그라미. 하지만, 그것은 이 토론의 what for 였습니다. 목적이었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요. 공식입니다. What 하고, 뒤에 for가 나오게 되면, 이거 why의 뜻입니다. 알았지? 그게 그 토론의 이유라고요. 목적이라고. 됐냐? 질문을 퍼붓는 게 토론의 목적이다. 됐어? 공식 하나 더요. 이거 공식입니다. 알았지? What 하고 뒤에 like가 결합하게 되면 이건 how입니다. 공식 두 개는 알아두세요. 알았죠? 됐나요? 우리 이거 생활용에서도 많이 봅니다. How is the weather? 날씨 어떠니? What is the weather like? 바꿔쓸 수 있다. What are like나 how로 바꿔쓸 수 있다. 이게 되냐? 알아둬야 돼. What are for는 이유를 나타내는 거야. 이게 이 토론의 목적, 이유이다. 질문을 세례를 뽑은 게 좀 미안하긴 했지만 토론의 목적이 그거였으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됐나요? 그 다음이요. I was careless. careless는 형용사로 부주의한 뜻이지. 그치? 나는 부주의했습니다. 왜 부주의했는데요? 부주의한 이유가 뒤에 나와 있는 거죠. 초보정사. 부사를 보면. To allow는 준동사로서 동사의 역할을 또 하니까 목적어 다음에 to see, 목적격 보호가 또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냐? 됐어? 난 부주의했어. 허락한 게. 그 보고 see 보라고 내 계획을 보라고 그한테 내 계획 좀 봐봐 라고 허락한 걸 나는 후회한다 이 뜻이야. 부주의했다고. 보지 말게 했었어야 돼. 됐어? End of foolish. careless랑 병렬입니다. 그거 두 번째예요. 됐나요? 나는 병신 같았습니다. 왜? 초보정사에서 To think. 생각한 게 바보 같았다. 내가 생각 그렇게 생각한 게 바보 같았다고요. 본인이요. 됐나요? 뭐라고 생각했는데 그가 would not use it. 이 시간을 키우는 건 my plan을 얘기하는 거죠. 내 계획을 그가 사용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바보 같았다. 됐나요? 결론은 뭔데? 그가 내가 잘못해서 계획을 보여줬는데 허락했는데 그 새끼가 내 계획을 보고 그대로 지가 사용해버린 거지. 됐지? 그래서 자기 후회하는 거였어. 나 그래서 부주의했고 나 foolish했다. 됐나요?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거 얘기하는 거죠. 다음 317번 봅시다. He must be a man of moods 그랬어요. A man of 이렇게 나오게 되면요. 뭐뭐 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에요. 알았죠? 그는요. must는 뭐뭐 해야 한다의 뜻이 아니라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뜻입니다. 알았지? 문맥상. 그는 뭐임에 틀림이 없다? A man. 어떤 사람임에 틀림없다. 감정들의 사람입니다. 무즈요. 무드. 무드란 말 우리나라에서 쓰잖아. 그치? 그래서 이 뜻은 뭔데? 변덕쟁이란 뜻입니다. 여러 가지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 그냥 그는 변덕쟁이임에 틀림없습니다. 왜? To change. 바꾸니까. 충정사.
그의 어포인먼트, 약속을 바꾸니까 올드타임, 줄곧, 내내, 항상. 됐어? 항상 그의 약속을 바꾸는 거 보니까 그는 변덕적인 해트입니다. 맨날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죠. 그 새끼 변덕쟁이야. 왜 이러는 걸 보니까. 됐어? 김정사 부사조정법들 보고 있습니다. 목적, 감정의 원인, 판단의 근거. 됐어? 이거 보고 있어. 다음에 유심을 해석하세요. You were considering 단어 또 알아두시면 사려 깊은 이란 뜻이죠. 됐냐? 너 사려 깊네. 생각이 참 깊네. 남을 배려할 줄 아네. 왜? 감정의 원인. 됐냐? 판단의 근거. To provide help. 도움을 제공하는 걸 보니까 너 참 사려가 깊네. 다른 사람들 배려할 줄 아네. Since it took days. 왜냐하면 since는 왜냐하면 뜻도 있고 뭐뭐 이래로 라는 뜻도 있지만 뭐뭐 이래로 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완료 시제랑 결합한다고 했어요. Have PP, had PP, will have PP. 그럴 때 뭐뭐 이래로요. 됐어? 그 시제가 안 보이면 뭐뭐 때문에 because를 해석하는 게 빠릅니다. 알았죠? 자, 도움을 제공하는 걸 보니까 너 참 사려가 깊었네. 왜냐하면 it took days, 며칠 걸리거든. For me, 내가 to make, 만드는 게 my, 나의, last, 마지막에, mobile 뭐라고 그래? 핸드폰? 와, friendly, 익숙한, 친숙한 웹사이트를 내가 만드는데 시간이, 며칠이 걸리기 때문에 네가 도움을 준 거 보니까 참 너는 사례가 깊구나. 됐네? 모바일에 친숙한 웹사이트를 만드는데, 내가 만드는데, 의미상의 주어, 내가 만드는 겁니다. 알았죠? 내가 만드는데 며칠이 걸려. 혼자 만드는데요. 근데 네가 도움을 줘서 고맙다는 뜻이죠. 그치? 됐니? 그 다음 넘어가 보기 전에 그러면 뒤에 또 있나? 다음 파트네 10다이 3은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끊겼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여자는 맞아. 아, 인정할 수도 있으니까.
좋은 날 다 끝났네. 근데 학교 어떻게 가면 되니? 저희는 일단 3월 2일 얘기하잖아요. 3일 목표 가고 목금 가고요. 그 다음 주는 다음 간다. 바뀌는 것도 없네. 3학년은 필수라고. 3학년은 계속 딱 그게 거의 거의 될 거. 1학년은 어디 가려는 거 같아. 니네는 어때? 비즈는? 모르겠어요. 학살증 다 나왔을 거 아니야? 야, 우리 애들도 다 학살증 나온 거 같은데? 저희도 비슷해. 그래? 큰일이다. 코로나 어떡하냐? 이게 지금 코로나 1단계 아니에요? 아니야, 미치더라. 뭐 1단계야. 1단계면 니들 계속 가야 돼. 수도권은 2.5단계지 아직까지. 그래? 그럼 누가 1단계가 해서. 아니야. 야, 근데 이것이 언제 없어지냐? 아, 1년 더 지나야 되죠. 그러니까, 1년은 지나야 될 거야. 오늘부터가 접종 시작했지요. 근데 이번 년 가서 못 보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아, 꼬라지 보니까. 아, 미쳐버리네. 니네 잘 생각해봐, 1년 날려본 것 같지 않냐? 그지? 1년 날려먹었어. 1년? 참, 큰일이야. 근데 앞으로 1년도 더 날려볼 것 같아, 꼬라지 보니까. 근데 니네 이제 그때 되면 고3 돼. 큰일이다. 어떡하면 좋냐. 자, 10단위 3 나가봅시다. 투부정사에 계속 부산용법. 아니, 이 마스크를 계속 쓰니까 니네들이 얼굴 전체를 몰라. 얼굴 전체를 본 적이 없어. 윤철이는 본 적이 있는데 나머지 니네 세 명은 얼굴 전체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저 본 적 있을 거예요. 창이? 그래. 벗은 거 본 적이 있는 거. 근데 거의 대부분의 애들이 1년 가까이 학원을 다녔는데 여기만 기억나. 항상 여기만. 여기만. 그러니까 길거리에 지나가서 마스크를 다 벗었다. 근데 못 알아볼 것 같아. 큰일이야. 자, 초보장사의 부산조정법. 그 다음 질문 넣어봅시다. 자, 우리 앞에서 초보장사의 부산조정법 중에서 목적과 그 다음에 감정의 원인과 판단의 근거 같습니다. 됐습니까? 이것만 하고 땡이냐? 아니다. 꼬 있다. 결과가 있고 조건이 있다. 됐어? 이거 두 가지 볼 거야. 다 부사용법이야. 자, 가보자. 투부정사가 앞에 나온 행위에 대한 결과 뭐뭐 했다. 그래서 그 결과 뭐뭐 하다 나름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여기 구체적인 거 써줬는데 live to be 뭐 몇 몇 살까지 살다. 그 다음 wake up 혹은 awake를 쓰고 나서 awaken 쓰고 해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 깨어나서 뭐뭐를 알아차리게 됐다. 깨어난 그 결과 뭐뭐하게 된다. 그래서 she woke up 그녀는 깨어났다. 그리고 나서 알게 되었다. 됐냐를 it was already 이미 9시가 됐다라는 거. 됐냐? 이렇게 해서 가면 된다고 해요. 됐나요? 자, 그 다음 grow up to be 자랐다. 성장했다. 그래서 그 결과 뭐가 되다. 그 다음 only to인데요. only to 이렇게 나오게 되면 뭐뭐하지만 결국 뭐뭐하다 라고 해석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이따가 볼 거예요. 알았죠? 그 다음이요. 근데 대부분이 다 이거야. never to 부정사는요. and never. 하지만 뭐뭐해서 결코 뭐뭐하지 못했다. 이렇게 해석되는 경우. 그래서 부사의법의 결과를 보게 될 겁니다. 가봅시다. Most people, 대부분의 사람들인데 어디에? In developed countries, 이리 좀 프로그램이 치세요. developed가 누구를 수식하냐면 countries를 수식합니다. 근데 develop이 발전하는데 developed니까 발전된 거잖아. 그치? 발전된 국가들이니까 어디야? 선진국이 되는 거예요. 됐어? 그러면 developed countries만 됐냐? 아니, developing countries도 되지. 왜? 개발하고 있는 나라니까 지금 진행을 나타내니까 개발 도상국을 나타낼 때는 developing countries가 된 거예요. 이해되냐? 얘는 개발되어졌으니까 선진국이 된 거고 선진국가들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원에 are expected 예상되어집니다. 송태형 이것도 구문 알면 얘 다음에 투부정사가 왜 바로 붙었는지 알게 됩니다. 알았지? 예상되어지는데 to live 살 거라고 투부정사 여기 투부정사가 이제 뭐 결과를 얘기한 건데 이 구문 딱 봤을 때는 뭐 생각해야 돼? 이거 생각해야 돼. expect는 오형식으로 쓰이게 되면 expect 목적어 투부정사 목적격 보호자리 투부정사 이렇게 쓴다. 됐나요? 근데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성태가 된 거지. 그지? 그래서 목적어가 앞으로 빠지고 expect는 be expect가 된 거고 투부정사가 바로 되는 겁니다. 됐냐? 그래서 be expect 다음에 투부정사 바로 온 거. 구문 시작하면 여기까지 동사로 보고요. 얘를 보호로 취급하시면 됩니다. 그냥 to live가 보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상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할 거라고 예상되었으냐면 해봐. 얘랑 얘가 이거 하는 거 같은 말인 거야. 그래서 보호야. 알았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 거라고 해요. 됐나요? 예상되어져요. to be 언제까지요? 약 80세까지 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옛날 글인가 봐. 지금은 80세 넘어갔지. 그치? 90세야. 알았죠? 우리나라도 여성들의 평균 수명이 현재 89세인가 하여튼 그래. 남성들이 80 한 2, 3세 정도 될 거야. 알았냐? 여자들이 좀 더 오래 사는 거 알지? 그치?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잘 봐봐. 지금 남자로 따지면, 그러니까 여자로 따지면 지금 우리나라 평균 여성의 평균 수명이 89세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럼 이분들은 언제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언제 태어나신 분들이야? 90세 잡으면 1930년에 태어나신 분들이야. 알았죠? 1930년에 태어나신 분들이 이만큼 살고 있어. 너네 몇 년생인데? 너네 2004년생이야? 어? 너네들은 몇 살까지 살 것 같냐? 110? 100 넘어갈 것 같아. 1000 넘어갈 것 같아. 알았죠? 평균이라면 너네들은 그러니까 앞으로 뭐 고민해야 되냐면 늙어서도 돈을 벌거나 아니면 늙기 전에 돈을 많이 벌어놓거나 이거 생각해야 돼. 됐어?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야. 알았지? 평균 연령이 늘어난다는 게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야. 알았죠? 우리나라 정년 퇴임 나이가 몇 살인데요? 60. 그래 60세 아니면 65세 정도까지. 알았냐? 그런데 30년 정도를 돈 없이 살아요. 됐어? 그러니까 아끼고 살아야 돼. 알았죠? 그때 어디 취업도 못하잖아. 되게 복잡한 거야. 자, 하여튼 80세까지 살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And it will life expectancies. 기대수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글쎄, 몇 세까지 살 거다라고 하는 기대수명이요. Life expectancies, 기대수명은 are rising, 증가하고 있습니다. 내년마다. 됐나요? 몇 세까지 살 거라고. 그래서 니네들이 아마 죽을 때 되면 평균 연령은 아마 110세, 120세 이럴 수 있어. 됐어? 많이 늘어났어. 다음이요. 그래서 여기요.
살아서 그 결과 몇 살이 됐나? 80세가 된다. 그래서 80세까지 살 것이다. The film starts. 그 영화 배우는요. 아이고, with a scene. 아, 그 영화는 start가 동사네. 그 영화를 시작합니다. With a scene. 장면으로 시작한대. 무슨 장면으로 시작한대? 외우죠. The reading act, 아, reading이요. Reading. 이끄는 배우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우리 배우 중에서 이끄는 배우 뭐라고 그래? 주연 배우라고 얘기하지. 그치? 주연 배우가 awakens, 깨었어. 깨어나서 발견하는 것으로 장면으로 시작한다. 뭐를 발견해? 그 자신을 발견해. 어디서? In a dark wood, 어두운 숲 속에서. 됐나요? 어두운 숲 속에서 주인공이, 주연 배우가 딱 깼는데 깼을 자기 자신이 어디 있는 걸 발견해? 어두운 숲 속에 누워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그 영화는 시작합니다. 됐나요? 여기도요. 위에서 우리 박 썼지만 awakens 다음에 투부정사 깨어나와서 그 뒤에 알게 됩니다. 그 자신을 알게 되는데 어디에 있는 darkwood에 있는 그냥 이렇게 된 거지. 투부정사의 뭐 결과를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전법 보고 있습니다. He was the director for many plays. 그는 감독이었어요. 많은 연극들이요. 됐나요? play는 연극이라는 뜻도 있고 뭐 희곡이라는 뜻도 있고요. 됐나요? 명사로 쓰여서 플레이는 연극입니다. 알았죠? 많은 연극들에 대해서 그는 감독이었는데 And the boss of his kids 그의 아이들 둘, 보스니까 그의 아이들 둘 다 grow up, 자라서 그 결과 뭐가 됐어? 한 명은 무비스타가 됐고 And 그리고 TV 쇼 셀러브리티 TV 쇼의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됐어요? 결과를 나타냅니다. 자라고 나서 그 뒤에 결과 뭐가 되었다. In the animated, animate화 되어진 film, 영화, 그러니까 뭐야, 우리 만화 영화라고 얘기하나? 어, 장편 만화 영화 같은 얘기하는 거죠. 이거 라따뚜이네요. 라따뚜이 혹시 아나요? 쥐새끼 나오는 건가요? 봤나요? 너희들이 지금 애니메이션 볼 때냐, 이씨. 이거 나온 지 꽤 됐지? 그지? 어, 라따뚜이. 자, 하여튼, 나 이거 제목은 아는데, 본 적은 없어요. 근데 하여튼, 라따뚜이, 유명하게 디즈니 건가 하여튼 그러죠. 그죠? 하여튼 여기에서 레미 주인공이 있는 건데 얘는 젊은 G이다. From 어디 출신의? The French countryside. 어디요? 프랑스 시골에 출신의 젊은 G인데 후로 잡았네요. 선행사는 뭐예요? 레미로 봐도 되고 A young rest로 봐도 됩니다. 알았죠? 이거 다 묶으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묶어야죠. 얘가 누구 수식하면 돼요? 얘 수식하면 되지. 그치? 아. Who arrives in Paris. 파리에 도착을 했어. 됐어? 파리에 도착을 했는데 시골 출신이라며. 파리는 대도시잖아. 프랑스의 수도가 파리냐? 맞냐? 아, 이거 몰라서 물어본 거야. 파리 어디 파리? 영국은 런던이지. 미국은 어디냐? 워싱턴이지. 워싱턴이지. 아, 그래. 하여튼 거기 같네. 하여튼 파리에 도착을 했어. 근데 도착하고 나서 그 결과 어떻게 알게 됐대? 그냥 뭘 알았는데 생기하면요 His cooking, 아이돌 그의 요리의 아이돌 우상이 is dead, 죽었다는 거. 나 이거 본 적 없는데 뭔 내용이냐? 진짜? 네. 되게 무서운 내용인데? 근데 애니메이션이라고? 본 적이 없어서 하여튼 그렇대요. 다음이요. 여기요. 그 결과 알아내게 된 겁니다. Only to find요. 됐나요? 다음이요. We confess. 우리는 confess는 고백하다, 자백하다의 뜻입니다. 알았지? 우리는 고백합니다, 자백합니다. To little faults. 아주 작은 fault, 잘못된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단지 그리고 나서 그 결과 뭐 하기 위해서요? 아 여기서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으로 써야 돼요. 됐나요? 뭐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그래서 비교 써놨거든요. 네. 얘는 결과를 나타내는 거고요. 여기 있는 건 다른 방식이네요. 그래서 내가 아까 문맥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얘기했었죠. 그치? 아, 우리는 작은 잘못한 것들을 fault, 잘못된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데 그것은 설득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that we have no great ones 여기서 once가 받는 말은 fault를 받는 말입니다. 그치? 우리가 엄청난 실수들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우리 자신을 단지 설득하기 위해서 작은 실수들을 고백한다고. 근데 내가 작은 실수를 고백하는 이유 뭐라고? 내가 순순히 자백하는 이유 뭐라고? 나 큰 실수 안 했어요.
라는 걸 어떻게? 설득하면 되겠어. 됐어? 되게 좋은 글이네. 그 다음 due to. due to는 좀 알아두세요. 뭐뭐 때문입니다. 알았죠? 됐어요? 딱 여기까지 끊으시면 되겠죠? 그죠? 뭐뭐 때문에 forest decline. forest가 숲이잖아. decline은 감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됐어? 숲이 없어지고 있는 거, 감소하고 있는 거 얘기하는 거지. 숲의 감소. And it was severe. 심각한 drought는 가뭄. 그냥 이것 때문에 the villagers, 마을 사람들은 left 떠나고 있다. They are homeland. 그들의 그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과 never to return. 절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됐어요? 어, 따라서 돌아오지 않았다. 그 다음 아래 설명이요. 또한 투부정사가 조건. 어?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거네. 어마 한면의 의미가 있다. 근데 내가 아까 이거 설명해줘서 뭐라고 그랬어? 거의 못 본다고 그랬지. 너희들한테. 맨 앞에 나온 경우에. 여기요. 투부정사 맨 앞에 나와서 컴마 나오고 뒤에 주어동사 나와. 그럴 때 투부정사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를 보면 거의 대부분이라고 그랬죠. 근데 조건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지. 그치? 그럴 때는 뒤에 뭐? 윌이나 우드 쓴다고 그랬어. 이해됐냐? 아까 설명해줘서. 그니 to hear 듣는다면 to hear 준동사로서 hear 지각동사야 알았죠? 그 다음에 얘가 여기까지가 목적어고 목적격 보호자의 분석이 없은 거예요. 알았지?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본다면 our childhoods 우리의 어린 시절에 관해서 그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너는 생각할지도 몰라 he was my brother 그가 내 남동생이라고 생각할지도 몰라 이 말은 뭐야? 남동생은 아닌데 남동생인 것만큼 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됐나요? 됐어요? 들어본다면 그래서 뒤에 투부정사가 맨 앞에 나오고 컴마 나오고 우드나 윌이 나오게 되면 조건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았죠? 근데 내가 여러분한테 뭐라고 그랬어? 자주 보지는 않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자주 나오지는 않으니까요. 다음요. 10-4번 봐봅시다. 투부정사의 회용사주시 지금 우리 뭐하고 있는데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법하고 있어. 됐어? 맨 처음에 뭐 봤어? 목적. 두 번째 뭐? 감정의 원인. 그냥 세 번째는 뭐 봤지? 판단의 근거. 됐어? 그 다음 뭐? 결과 봤어. 그냥 결과. 뭐뭐 해서. 됐어? 그 다음에 조건까지 봤습니다. 마지막 하나입니다. 그냥 이 다섯 개를 해석이 안 되고 앞에 있는 그냥 형용사를 단순히 수식하는 경우야. 부사가 하는 역할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반 동사 수식, 형용사 수식, 문장 내에 있는 다른 부사 수식, 문장 전체 수식이라고 그랬잖니. 그치? 여기서 뭐? 앞에 있는 회용사 수식하는 거 볼까요? 알았죠? 부사적 보입니다. 알겠습니까? 투부정사가 회용사 뒤에 와서 그 앞에 있는 회용사를 수식하고 한다. 회용사 수식하니까 부사적 보입니다. 알았죠? 막연한 회용사의 의미 범위를 투부정사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에 이다라고 한정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내가 영어 문법 공부할 때 한정이란 말 들으면 뭐라고 해석하라고 했어? 수식한다라는 말을 해석하라고 했잖아. 앞에 있는 회용사 단순하게 수식해주는 거야. 수식한 말 어렵다고 꾸며주는 거야. 됐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Your writing, 너의 글쓰기는 is really difficult. 어, 네가 글쓰는 건 정말로 어렵다? 뭐? 아니지. 그치? Your writing, 너의 글쓰기는 really difficult. 읽기에 어렵다. 여기 뭐? 투부정사가 읽기에 어렵다. Difficult라는 현용사 수식하고 있어. 됐어? 부사적으로. 됐나요? 325번 봅시다. 이 퍼블리싱, 이가 이제 전자책 얘기하는 거죠. 그죠? 전자책을 출판하는 회사들은 say 말합니다. 이 북이 a more person. 야, 이 북 들어오는 거 맞지? 나는 사실 난 이런 책이 더 좋아. 아직까지는 이 북 이거는 좀 그렇더라고. 아직까지 나한테 안 맞는 거 같은데. 하여튼 근데 전자책 다운받아서 보는 사람들 되게 많던데. 전자책이 일반 책에 비해서 훨씬 더 싸더만 보니까 훨씬 싸더라고. 하여튼 이 북은 a more convenient 더 편리하다고. 뭐 하게 여기. to use가 앞에 있는 convenient라는 회용사를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부정사의 부사형으로 사용하기에 더 편리하다. 비교급이네 more 때립니다. 뭐라고요? 종이책 보다. 됐나요? 비교급. 그 다음 no country 문장 전체를 부정하는 no입니다. 알았죠? 어떤 나라도 has the potential 잠재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해석 잘해야 돼. no 들어갔으니까. 어떤 나라도 has the potential, 잠재력을 갖고 있지 않다 라고 해석하면 돼요. 됐나요? 잠재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아무데도 없다 이 뜻이잖아. 그치? 무슨 잠재력인데? to produce, 생산할 잠재력입니다. all the commodities, 모든 제품들을
At the least cost. Least라는 단어는 리를의 최상급이잖아. 그치? 가장 적은 비용으로 모든 상품을 만들어낼 잠재력을 갖고 있는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그 나라는 다 수출하겠네, 모든 제품을. 불가능하지. 그치? 아. 우리나라도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은 외국에서 수입하는 게 훨씬 더 싸요. 우리나라에서 제조하는 것보다. 됐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그 물건들을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것이 좀 낫죠. 그죠? 자, 트레이드, 무역이란 단어지. 그래서, 그러므로, 무역은 beneficial, 이득이 됩니다. For countries. 의미상이죠? 나라들이 뭐 하는데? Insure, 확보하는데. The supply of their needs. 그들의 욕구, 그들이 필요라는 것에 공급을 확보하기에, 나라들이 확보하기에 이득이 됩니다. 그래서 무역하는 거예요. 됐나요?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더 비싸. 외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만들 필요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치? 어. 그래서 나라마다 이렇게 특색이 있기 때문에 무역이 발생되어지는 거죠. 그죠? 니네들이 빵가게에 가서 빵을 사 먹는 이유가 뭔데? 집에서 똑같은 품질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싸게 먹힌다면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훨씬 낫지. 그치? 그런데 이 빵이 얼마예요? 2,000원이래. 2,000원 주고 이거 만들어봐. 그럼 집에서 못 만들잖아. 그죠? 사람은 훨씬 많다고요. 알았죠? 다음이요. 관용적으로 쓰이는 여러 표현을 어구처럼 알아두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해봐봐. 내가 아까도 얘기했었지. 영어 공부할 때 관용이란 말 들으면 뭐라고 그랬어? 그냥 외우시라고. 알았죠? 옛날부터 써왔던 거예요. 이해됐어? 이건 방법이 없어. 사실 영어 공부할 때 암기가 사실 중요해요. 근데 모든 걸 다 외울 수는 없죠. 그죠? 필수인 걸 외워야 되는데 문법 공부할 때 관용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이거 외워 이 뜻이야. 이거 외우지 않으면 해석 못하거든. 알았지? 그래서 어구처럼, 단어처럼, 수거처럼 알아두시라. Be sure 혹은 be certain 총정사. 분명히 뭐뭐하다. 확실히 뭐뭐하다. 이 뜻이니까. 그 다음 be anxious 총정사입니다. anxious는 갈망하다 이 뜻 잊지 마세요. 됐나요? 걱정하다 라는 뜻도 물론 있지만요. 여기서는 갈망하다. be anxious to 동사원이야. anxious 대신에 eager 써도 됩니다. be eager to 동사원형. 뭐하기를 갈망하다, 열망하다 이 뜻이야. 됐어? 수고처럼 외워야 be free to 동사원형. 마음대로 뭐하다, 자유롭게 뭐하다. 됐냐? 그 다음은요. be likely to. 많이 봤지? 뭐할 것 같다. 뭐할 가능성이 높다. 뭐하기 쉽다. 라는 뜻이니까. be likely to 동사원형. 중요한 건 뭐라고? 지금 이 부분이 더 중요해. 뒤에 뭐? ing 쓰면 안 된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외우라고 하는 거야. 알았죠? Be likely to 동사원형, be free to 동사원형, be anxious to 동사원형. 외우셔야 돼요. Be eager to 동사원형. 그 다음, be apt to 동사원형, be liable to 동사원형. 뭐 하고 싶다. 외워야 돼. 알았지? 이거 아는 방법이 없어. Be willing to. 많이 봤었죠? 근데 기꺼이 뭐 하다. Be unwilling to는 뭐 하기를 꺼려하다. Be reluctant to. 뭐 하기를 꺼려하다. Be ready to 동사원형. 뭐 할 준비가 되다. 뭐하기 쉽다. 기꺼이 뭐하다. 알아둬야 된다고. 알았지? 뒤에 뭐 오는 거에 주의해서 요거 오는 거 주의해서 외우시라고요. 뜻까지요. 되게 많이 나오는 표현들입니다. 꼭 외우셔야 돼 이거. 안 외우면 방법 없어. 됐냐? 아인 수업도 만약 틀리냐고 물어보면 못 찾으면 안 되니까. 알았냐? 꼭 외운대. 그 다음 327번 봅시다. Once. Once가 이렇게 맨 앞에 쓰이게 되면 거의 대부분 다 접속사거든요. 접속사로서 의미가 뭐냐면 얘는 if의 의미입니다. 일단 뭐뭐 하면의 뜻이야. 알았지? 그래서 여기까지 딱 주어동사 나오고 여기 콤마 나오고 주어동사 콤마 하지 마. 접속사로 쓰인 거예요.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뜻이야. 일단 be ready to, be ready to 여기 부사니까 살짝 걸어놓고 총정사입니다. 됐나요? 가운데 부사 껴가지고 떨어질 수 있어요. 알았죠? 어. 자, 네가 진정으로 devote, devote는 헌신하다 이 뜻이지. Your time과 energy, 너의 시간과 에너지를 To what calls to your soul, 너의 영혼을 불러낼 불을 에너지와 너의 시간을 네가 진정으로 갖다 바칠 준비가 된다면 그냥 기꺼이 못한다면 You'll find, 너는 알게 될 거야 Your life, 너의 삶은 unimaginably enriched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풍요로워진다는 걸 너는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뭔데? 진정으로 너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시라.
갖다 바치라고요. 디보트요. 됐나요? 갖다 바치다. 헌신하다. 됐냐? 너의 영혼을 불러낼 수 있는 거. 됐냐? 최선을 다하시면 너의 삶은 뭐가 된다고? 풍요로워진다. In rich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rich라는 단어는 다 알 거 아니야. 그치? 부자, 뭔가 많은 거, 풍요로운 거 얘기하는 거잖아. 단어에 en이 붙게 되면, en이 붙게 되면, 뒤에 있는 단어를 더 강화시킨다는 의미예요. 됐나요? In rich 하면 뭐라고? 더 풍요롭게 하는 거. 됐나요? 뒤에 있는 걸 강화한다는 의미. 그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영혼을 불러낼 수 있는 그런 것에 진정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딱 투자해보세요. 삶이 풍요로워진대잖아요. 그렇죠? 다음이요. More and more people,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will have to wear glasses, 안경을 써야만 할 겁니다. Because 왜냐하면 always 항상 looking at computer monitors, looking at 바라보는 것, 컴퓨터 모니터를 바라보는 것은 is likely to, 뭐하기 쉬우니까? cause, 초래하기 쉬우니까, poor eyesight, eyesight는 시력 얘기하는 거지, poor, 안 좋은 시력입니다. 시력 저하를 초래하기 쉬우니까. 됐어? 그래서 여기는 그래도 안경 끼는 사람이 별로 없네. 내가 렌즈 끼는 사람이네. 원래 렌즈 껴. 너는? 저 좋아. 눈 좋아? 1.0, 1.0. 너는? 저 원래 안경. 너 원래 안경 끼지? 그치? 요새 안경 끼는 애들 되게 많더라고. 안경 끼면 많이 불편하지? 불편하죠. 마스크 쓸 때 불편하지 않아요? 피 올라오지. 그리고 안경은 겨울에 되게 불편한 것 같은데 선생님도 안경을 한 번도 써본 적이 없거든. 눈이 나쁜 편이 아니라서. 근데 겨울에 추운 데 있다가 따뜻해 들어가면 뿐이잖아. 그치? 안경 안 끼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안경을 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유전일 수도 있고, 어렸을 때 게임 졸라 해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어렸을 때 책을 졸라 많이 봐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어떤 거예요? 저는 책을 많이 봐서 그렇습니다. 아니, 내가 이 게임이라는 게 정말 안 좋은 걸 언제 알았냐면, 우리 때는 핸드폰 없었잖아. 어렸을 때. 동네 오락실 알지? 왜 극장 같은 데가 오락실 있었잖니. 오락실 있잖아, 안 되네. 우리도 동네마다 그런 오락실이 있었단 말이야. 오락을 얼마나 좋아했게. 오락을 졸라 좋아했지. 근데 아직까지 기억나. 그때 오락게임 한 판에 50원이었었거든? 아씨,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완전 세대 차이니까. 자, 50원이었는데 그때 50원만 있으면 2시간, 3시간 게임을 했어. 오락실에서. 마스터로 한 거지, 그러니까. 테트리스 누나 알지? 테트리스 끝까지 가본 적 있냐? 없지. 테트리스가 끝까지 가면 판은 계속 99판이야. 판이 100판 넘어가잖아. 99판이고 계속해서 그게 이제 게임은 계속 하면 돼. 무한적으로. 나 죽을 때까지. 그런 게임들이 있었고 니네 버블버블 아냐? 뽀글뽀글? 풍선 이거 써가지고 그래가지고 터뜨리고 걔가 화면에 가서 막 하고 과일 떨어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 그거는 100판이 마지막이야. 하여튼 내가 게임을 그렇게 좋아했었거든. 여러 가지 게임을. 어느 날 5학년 때가 아직까지 기억나는데 게임을 졸라 했던 오락실에서 4시간인가 5시간 있다가 저녁에 나왔어. 저녁에 나와가지고 날이 되게 맑았는데 달이 딱 떠있는데 달을 쳐다봤거든. 보름달. 근데 달이 평상시에 하나로 보였던 게 잔상이 생겨. 그래서 그때 알았어. 아, 게임 때문에 내 눈이 망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다. 너무 오래 해서. 그니까. 근데 이게 회복이 안 돼.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위치로 보이겠지 했는데 이게 잔상이 생긴 게 그대로 남아있다. 근데 지금도 잔상인 거예요. 잔상. 그러다. 그래서 그때 이거를 딱, 아, 내가 게임 때문에 이랬구나. 라는 걸 느끼고 어떻게 했다고? 그 다음날 또 가서 게임을 했다. 니네 다 알잖아. 게임이 내 공부할 시간을 다 잡아먹는구나. 오늘부터 게임하지 말아야지. 돼, 안 돼? 안 되잖아. 그치? 자, 유의할 형사 4, 그 다음에 충정사의 구조입니다. Possible, not impossible, dangerous, easy, hard, difficult. 다 형사죠. 다 형사들입니다. convenient, 편리한, 중요한, 매출, 자연스러운, 필요한 등의 형용사는 흔히 it is 형용사 4A 충정사의 구조를 취한다. 이거 뭐 얘기하는 건데? 의미상의 주어 충정사입니다.
이슨 다 뭔데요? 가짜 주어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거 if for to 구문이라고 얘기해요. if for to 구문은 학교에서도 영작 조심하셔야 돼요. 알았죠? 왜냐하면 주어가 생기잖아. 가주어, 의미상의 주어, 진짜 주어. 이해되냐? 아, 그래서 it is difficult for me to read this book. 어려워. 이 생각 안 해. 어려워. 내가 이 책을 읽는 건 어려워. 됐어? 이렇게 되는 거죠. 보세요. 그래서 그런 내용 써 있습니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알았죠? 넘어가 봅시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수식. 자, 다 봤네요. 오늘 여기까지 보면 되겠네요. 104페이지까지. 104페이지가 봅시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수식인데요. 아까 얘기했었죠. 원래 부사라는 건 뭐라고 그랬어? 일반 동사 수식하거나, 문장 네임은 형용사 수식하거나, 문장 네임은 다른 부사를 수식하거나, 아니면 문장 전체 수식한다고 했지. 그치? 이제 남은 건 뭐? 부사 수식하거나, 문장 전체 수식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거 한번 봅시다. 내가 이거 다 봤던 거야. 이거 다 부사용법이다. 이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 enough 투부정사. 뭐 말 정도로 충분히. 뭐 말 정도로. 됐냐? 그 다음, 뜯는 사람 맞지? 투투. 너무 뭐뭐해서, 뭐뭐해서. 근데 이 봐라. 투투는 니네 중학교 때 이 뜻으로 다 배웠을 거야.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있다. 그냥, 근데 대시 딱 하고 요거 꾸미 좋잖아. 뭐뭐 하기에는 너무 뭐뭐한. 이거 뒤에 걸로도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이해됐어? 앞에 거랑 뒤에 거랑 내용 거의 흡사한데, 앞에 걸로 해석했을 때 되게 어색한 경우가 있어. 됐어? 뒤에 걸로 해야 돼. 알았죠? 두 가지 알았죠. 그 다음, 내가 아까 얘기했었지. 이거 우리 아까 봤었죠. 아, so하고 as가 참 떨어져 있고, 아까 잘못 얘기했네. 우리 so에서 to가 같이 붙어 있으면 뭐라고 그랬어? 뭐뭐 하기 위하여였잖아. 그죠? 근데 뭐? so하고 as 사이에 다른 단어가 들어있는 거. 이건 뭐? 뭐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뭐? 뭐뭐 하는 만큼 아주 뭐뭐 하. 아주 뭐뭐해서 뭐뭐 하. 됐냐? 이거 알아야 된다. 그 다음. 329가 봅시다. 우리 다 봤던 겁니다. 아, 여기 잠깐만 왜? 우리 저한테 배웠던 거니까 빠르게 개념을 복습합시다. 우리 enough to인데요. enough to는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enough 앞에 형용사나 부사 써줍니다. 참고로 얘기하지만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는 문법 문제야. 내가 마음에 들고 쓰는 거 아니야. 알았지? 문장에 따라서 뭘 시켜주냐에 따라 꼭 확인해줘야 돼. 문장의 위치 얘기하는 거야. 형용사나 부사 쓸 때는 enough 앞에 쓴다고 그래요. 됐나요? 근데 명사를 쓸 때는요. 이 안에 써요. 이거 잊어먹지 마세요. 알았죠? 왜? 수능 기출. 수능 어법문제 나왔었어. 그때 다 문장이 뭐였었냐면 time enough to 써놓고 만약 틀리냐 물어봤었어. 됐냐? 어떻게 써야 된다고? enough time to 써야 된다. 됐나요? 가운데 명사 들어간다는 거 잊지 마세요. 무슨 배열이요? 그 다음 to는요. 아 그리고 enough to는 so they can으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걸 다 배웠을 겁니다. 중학교 때. 됐어? so they can. to는 to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 그 다음 투부정사죠. 됐나요? 투투라고 얘기하지. 그치?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 혹은 뭐뭐 하기에는 너무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됐나요? 자, 이거 투투를 뭐? so they can 다스로 바꿔 쓸 수 있다는 걸 다 배웠을 겁니다. 나중에. 자, be wise enough. 여기 wise. 형용사잖아. enough 앞에 써야 돼. 됐어? enough wise to 쓰면 안 돼. 알았지? 협약해 주세요. 충분히. 그 다음, 니네 그 문법 시간에 배웠지만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우리 준동사라고 얘기하거든. 준동사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정할 때는 바로 앞에다가 낫을 붙인다. 알았지? enough to에서 부정할 때는 not 여기다 써줘야 돼. enough to죠. 됐나요? 충분히 현명해 주세요. 뭐하지 않을 정도로 to be like this. 무모하지 않을 정도로 충분히 현명해져라. 하지만 brave, 용감해져라. 충분히 용감해져라. 뭐? to take a great risk, 큰 위험, 큰 위험을 감수할 정도로. take a risk는 위험을 감수하다. 위험을 무릅쓰다. 의 뜻이야. 알았지? 그래서 이럴 정도로. Frank Warren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네요. 누군지 나도 몰라요. 다음이야. 330번. 두 문자의 권한에서 어법상 알맞은 것을 고르세요. 그랬어요. It takes most fruit trees about 10 years before they are mature enough. 그다음에 enough mature 그랬어요. 30, 40분 답은 뭡니까? 답은 뭐예요? 네, 뭐. 앞에 겁니까? 뒤에 겁니까? 앞에. mature enough. mature는 형용사입니다. 보호를 쓰인 거야. 이 비동사 뒤에. 됐어?
그래서 너 여기 이랍 앞에 써줘야 돼. 내가 아까 어슴배율 조심하라고 얘기했었죠. 그치? 이거 잠깐만 이거 어슴배율 좀 받아야 돼. 누가 뭐뭐 하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다라는 거 어슴배율 좀 받아야 돼. 알았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다 할 때 테이크 씁니다. 현재라고 하고 애써 붙이겠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다음에 사람, 시간, 그 다음 초보정 썼습니다. 이거 알아두셔야 돼요. 알았죠? 여기도 시간이 걸리다 동사 나오고요. Most fruit trees까지가 사람은 아니지만 예부터부터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끊어서 시간 나와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됐어? 시간이 뒤로 밀려야 돼. 알았지? 그러니까 이걸 먼저 외우시라고 해요. 누가, 여기 봐. 누가 요구하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걸립니다. 어때? 우리나라 어순배우랑 완전히 다르지? 그래서 서술을 조심해요. 알았죠? 참고로 하나 더 바꿔 쓸 수 있는데요. 이 쓰고요. 테이크 쓰는데 사람이 뒤로 밀릴 수가 있어요. 시간이 앞으로. 됐나요? 시간을 먼저 써주게 되면 사람한테 미안하잖아. 그치? 여기에 시간이 오고 여기에 사람이 올 수 있는데 이럴 때 사람 앞에 또 써줘야 돼요. 이거 잊지 마세요. 알았죠? 원래 사람을 먼저 써주고 시간을 써줘야 되는데 뭐? 사람이 시간보다 뒤로 밀릴 경우에는 사람 앞에 폴 써줍니다. 그냥 이거 영답 조심해야 돼. 알았지? 됐어? 자 다시요. 대부분의 fruit trees 우리 뭐라고 하지? 과실수라고 그러나? 열매를 맺는 나무 얘기하는 거잖아. 그치? 그 열매를 맺는 나무들 대부분의 나무들은 about 여기서 about은 전치사가 아니야. 약이라는 부사야. 알았지? 약 7년이 걸립니다. Before 뭐 하기 전에 they 그 나무들이 are mature 성숙하기 전 enough 충분히요 to produce good fruit 좋은 과일을 생산하기에 충분히 성숙하기 전까지 얼마 걸린다고요? 7년이 걸린다. 됐나요? 7년 지나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 됐냐? 그래서 바로 앞일 겁니다. 회우사라서 enough 앞에 써줘야 돼요. 331번 봅시다. After going through a really tough time, 진정으로 힘든 시간을 go through는 경험하다 이 뜻이야. 그래서 수고 외워야 돼. 경험한 이후에 지나고 나서 she decided that 그녀는 됐냐를 결정했습니다. Life 삶이라는 것은 too short 너무 짧아서 to do something 뭔가를 할 수 없다. You don't love 네가 좋아하지 않는 것은 인생은 너무 짧아. 좋아하지 않는 걸 하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겠다. 그냥 그 얘기한 것이. Don't be too quick to give up good person simply because they are a little different than you. Don't be too quick. 너무나 빠르게 to give up. 포기하지 마세요. 됐나요? 포기하는 건 너무 빠릅니다. 그냥 포기하지 마세요. Good person. 좋은 사람을 simply 단순히 뭐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이 약간 너보다는 다르다라는 이유로 좋은 사람을 포기하는 너무 빨리 하지 말라고요. 좀 더 지켜보라고. 아니야. 사람들 다 다르니까. It is apparent. 명백합니다. 분명합니다. 뭐가요? 됐냐가요? The economy, 경제가 is growing much. Growing, 성장하고 있는데 much, 너무나 too slowly, 천천히 성장하고 있다라는 건 명백합니다. 뭐하기에? To people back to work. 사람들을 다시 직장으로 놓기. 사람들이 경제가 안 좋을 때 다 잘렸을 거 아니야. 경제가 좋아져야 다시 일에 복귀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러기에 경제 성장은 너무나 더디다. 됐나요? 그 다음이요. Red meat, 빨간색 고기. 우리 뭐 돼지고기. 아, 니네 그거 아니야. 고기를 많이 먹는데 인도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처럼 그 대장암이나 그런 거에 잘 안 걸린대. 왜 그러냐고 했더니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간 고기를 좋아하지. 돼지고기, 소고기. 빨간색이잖아. 근데 걔네들은 뭐? 하얀색 고기를 좋아한다. 닭. 닭 같은 거. 그런 거 좋아한다고 그러고. 하여튼 그렇대. 빨간색 고기가 그래서 흰 고기보다 안 좋더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맛은 돼지고기가 짱이잖아. 그치? 어, 소고기도 맛있고. 빨간색 고기는요 maybe harmful, 해로울지 몰라. But I can go so far as 여기 나오네. So as to 우리 아까 하지만 I can go 나는 갈 수 없어요. 너무나 멀리 갈 수 없어. 뭐 하기에? 말하는 거. 이 말을 내가 하기에 너무 멀리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말 할 수 없다. 빨간색 고기가 암을 유발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멀리 갈 수 없습니다. 직역하면 그 뜻이야. 됐어? 어. 물론 나쁜 건 알겠지만 그게 암까지 유발한다? 라고는 나는 말할 수 없을 거야.
네? 그 다음 투정사는 문장 앞이나 중간에 삽입되어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여기요. Your interference is to save the list of it out of place. 너의 interference, 너의 방해, 회방이란 뜻입니다. 너의 방해, 회방은 너의 간섭이요. 그것을 the list, 아까도 얘기했지만 list는 뭐라고요? little의 최상급이라고요. 됐나요? 그래서 334번은 아까 뭐라고 해석해야 되냐면 그것을 가장 최소한으로 말한다 할지라도 너의 간섭은 out of place. 제자리가 아니다. 지적하면 그 뜻이거든? 뭐? 도같이 맞췄다 이거지. 알았지? 그래서 out of place. 부적절하다. 장소에 알맞지 않다. 라는 뜻이라고. 그것을 아무리 최소화해서 말한다 할지라도 너의 간섭은 뭐라고?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해석에 주의할 투투입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었죠. 투투가 보인다고 해서 무조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는 걸 해석하면 안 된다. 여기 써있네. 그치? He's too ready to criticize others. He's ready to criticize others. 그는 너무 준비가 돼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할 수 없다? 이 뜻 아니라고. 알았지? 그는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에는 너무 준비가 되어 있다. 잘 준비가 되어 있다. 이 뜻이라고요. 됐나요? 해석 잘했네. 이 예문은 단순히 to가 형사 ready를 강조하는 것으로 to를 빼도 의미가 통한다. 너무해서 뭐뭐 할 수 없는 해석하는 경우에는 to를 생략하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된다. 됐냐? 그래서 해석 두 가지 하도록 해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고 되지만 뭐뭐하기에는 너무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해도 된다고요. 됐나요? 두 가지 알아주세요. 여기까지 숙제 나와 있습니다. 성태가 열심히 강의 듣고 숙제해와라. 너 지난주에도 빠졌다. 나한테 욕먹는다. 채권 살 거다. 숙제 제대로 해와라. 2월 26일 오늘 금요일이요. 지난 시간에 112페이지까지 숙제 내줬었나 보네요. 113부터 113, 잠깐만요. 113부터 115. 그 다음 118, 119. 구문석 해오시고 구문석 해가 열심히. 그 다음 직역해 오세요. 해석한 게 아니라 직역하라고 그랬어. 끊어가지고 해석해주세요. 그 다음 문장당 모르는 단어 한 개 이상 찾아오기. 그 다음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체크해오기. 형님 의자를 넣으시고 고생했습니다. 원래 나가는 거 축제에 와야지. 아, 고생했다.